인스파이어에 프로펠러를 장착하는 방법입니다. 인스파이어는 총 4개의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터는 총 2개의 모터에는 아무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모터고 나머지 2개의 모터에는 모터 샤프트에 까만색으로 점이 칠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펠러도 까만색 프로펠러 2개와 은색 프로펠러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앞쪽에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은 모터 쪽에 은색 프로펠러를 장착을 합니다. 모터를 손으로 잡고 프로펠러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모터를 손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모터 샤프트에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에 까만색 프로펠러를 장착을 합니다. 모터를 손으로 잡고 프로펠러를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터를 손으로 잡고 왼쪽으로 돌려서 프로펠러를 체결합니다. 프로펠러를 체결하고 나서는 프로펠러가 빠지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잠궈주셔야 합니다. 잠금 장치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꾹 눌러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프로펠러를 빼실 때는 반대로 잠금 장치를 손으로 눌러서 먼저 분리를 하신 후 모터를 손으로 잡고 체결할 때와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